이상훈 토론토 한윤회 회장이 이방주 씨 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사회와 선관위에 서류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전과 임총 소집 등 위기에 몰린 선거 분규에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주 씨는 재심사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고소를 취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시영 기자입니다. 이상훈 토론토 한윤회 회장과 선거 분규의 핵심인 이방주 씨와 측근인 이우규 선거사무장, 김수영 부회장 후보가 어제 오후 회장실에서 만나 각자의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이방주 씨는 이상훈 회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차기 회장단이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이 상황에서는 경기 중이란 말이에요. 경기 중에. 경기 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고쳐서 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잘못된 거예요. 이에 대해 이상훈 회장은 자신이 정관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한 것은 임총 또는 선관위 재심사는 한쪽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다른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아 문제가 더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어떤 새로운 룰에 의해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떳떳한 거예요. 이우규 선거사무장은 이 회장에게 서류 재심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면서 김남수 선거관리위원장은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 이방주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막고 다른 사람을 회장에 안치려 했다며 서류 재심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장은 또 재심사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즉시 조사해서 들어가서 선거관리위원장 잘못한 거로 적결을 시켜라 이겁니다. 재검토 들어가요. 그럼 고소 취하한다 이거예요. 네. 결과에 분명히 아 그럼 승복한다고 하잖아. 그럼 그건 승복한다고 하잖아. 승복하면은 이제 그 고소 취하시고 그렇지. 다시 뭐 선거 차기 한인 회장 후보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무장은 현재 약 200여 명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에 서명을 했다면서 재심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로들이 준비 중에 있는 임총에서 김남수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와 서류 재심사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종대 이사장은 이미 2차 심사를 거친 서류를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이 회장과 만나 상의는 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월 21일 재판을 앞둔 이방주 씨 측이 재심사를 건의하고 임총에 올인하는 등 일련의 조급한 행동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얼티비 뉴스 이시영입니다.